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모아 소개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요즘 뉴스만 보면은요, 정말 한숨 나오는 뉴스 참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점점 실업률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라는 뉴스만 보면은요, 어떡하나 걱정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위해서 우리 이천시에서는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행사인지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침체된 경제와 해마다 늘어가는 실업률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데요, 이곳에 가면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간 곳은 바로 이천시청인데요. 이곳에 위치한 일자리 지원센터에서는 매월 구인구직자들의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 행사장을 찾았는데요. 이천시에서 이런 구인구직의 날을 맞이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이 행사는 어떠한 행사인가요? 네, 이천시는 기업의 직원 채용과 시민들의 취업 성공을 돕기 위해 매월 19일에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20여 개 기업과 25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기업은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의 구직자에 대한 면접을 보아 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구직자는 한 장소에서 여러 기업의 면접을 보아 취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19일을 구인 구직자들의 만남의 날로 정했는데요. 모두 20여 개의 업체에서 참여해 13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데요.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바로 이력서겠죠? 이 행사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네, 홍보도 오고 또 내가 또 강의도 필요하고 그래서 좀 들으면은 좀 나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까 하고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 오늘 이 행사가 어떻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이제 뭐 면접 보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난 것 같죠. 뭐 그냥 우리는 그냥 앞에만 가면 막 벌벌 괜히 떨리더라고. 현장에서의 면접도 중요하지만 취업 특강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면접 노하우부터 취업 자세까지 취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것을 배워갑니다. 긴장을 하면 누구나 또 말이 빠르게 빨라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답변하실 때 의식적으로 내가 조금만 천천히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도 모두 참여가 가능한데요. 구인 정보란에서는 이곳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구직자를 모집하는 업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사실 직장을 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복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구인 정보들은 복지부터 월급이라든지 뭐 근무 시간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신이 어떤 부분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원하는 직종을 찾기 위해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천시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청년 실업이 좀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런 관공서에서 이런 행사가 좀 더 다양화돼서 이제 청년 실업 문제가 좀 많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력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저도 한번 이력서를 작성해봤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박람회에 온 김에 이렇게 이력서를 좀 작성해 봤는데요. 사실 면접의 가장 첫 번째는 이력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곳에서는 보시면은 이렇게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나와 있어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바로 면접 볼 때겠죠. 어떻게 하면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지 최선을 다해 면접에 임합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종을 찾는다는 건 쉽지만은 않은데요. 네, 제가 지금 박람회에 왔는데 보시면은요, 오늘 면접을 준비해서 이렇게 멀끔하게 입고 오신 분이 계셔서요. 오늘 되게 면접 지금 대기 중이시잖아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좀 떨리기도 하고 이런데 좀 처음 와보는 거라 설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면접 보시기 전에 어떻게 하실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일단 뭐 자신감 있게 제가 여기서 일하고 싶은 이유랑 뭐 그런 거 잘 얘기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직장을 정하는 자리인 만큼 신중을 다해야 되는데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겠죠? 그럼 오늘 면접을 보시잖아요. 그 면접자들의 어떠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실 계획인가요? 오늘 같은 경우에 생산직 분들을 뽑고 있고요. 생산직 같은 경우 이제 근면 성실과 건강함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인성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몇 명 정도 뽑으실 계획이세요? 오늘은 저희 10명 정도까지 대규모로 뽑을 예정입니다. 10명이나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10명 뽑기로 했는데 한 15명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누구를 추릴 수가 없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 다 15명 전부 뽑을 예정입니다. 아, 그렇게 계획 중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구직자를 채용하는데 근면, 성실과 인성은 기본이겠죠? 모두가 원하는 직종과 구직인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함께한 이천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요, 매월 19일마다 이천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취업을 희망하셨던 분들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요, 잘 알아보시고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파이팅 할게요. 파이팅! 자신에게 맞는 직종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텐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정보도 얻어가고 직장까지 갖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 응원할게요.